이 매운 팟타이인가? 이거 엄청 매운 거지? 헬리보다가 이거 먹다가 위경 일어나서 뒤집어진 날 아닌가? 그거 맛있어? 엄마야 배고픈다? 얘 지금 내 발로 찼는데 내가 떨어졌어 발. 진짜 힘세다. 얘 자기 전에 또 찼어 나를. 세터를 어린이집 대기가 안 나오면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로 대기를. 어린이집 갈 거야. 자기 약한 척 하지 마라. 한번 차여 봐봐 이게 약한 척인지. 빨리 와봐. 일로 걸어와봐. 일로 걸어와봐. 아 왜 귀여워. 귀여워냐고 걸어. 팬서비스 하나 왜 이렇게 손을 흔들어. 먹으라고 적지 말고. 이야 그래서 빠르네 이 정도면. 말고 한마디 하라고. 자 마이크 줄게. 왜 이렇게 말이 많노? 빨도 없는데. 박스는 이미 언박싱을 했지만 언박싱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또 복대를 왜 하고 있냐면 이게 저 아기 낳고 새상스럽게 하고 했던 복대인데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애기도 앉지 말고 허리를 숙이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육아를 하면서 어떻게 애기를 안 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허리에 부담 안 가게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해겐에서 수저, 대용량 젖병이랑 빨대컵까지 구비를 했습니다. 애기들이 밥 먹을 때 막 식판 집어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흡착패드까지 잘 붙어 있어가지고 색깔이 되게 고급스럽고 너무 예쁜 것 같아. 짱구가 빨대컵을 아직 어려워해가지고 잘 못 먹는데 이것도 이따가 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애기 밖에 외출할 때 이유식 담아서 다니기 진짜 용이할 것 같아요. 앞치마는 필수인데 지금 여름 다 돼가니까 긴팔 더워해가지고 이렇게 낫으로 된 게 지금 시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고나이나 카메라 고아리집 때 뭐 시유리 여섯개 들었는데 携帯で 撮ってるんで ちょっと画質が 良く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 다음 타임에 이제 해겐 걸로 먹여보려고 미리 지금 다 씻고 소독기 에 넣으려고요.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울었어? 대체 왜 이 자세를 먹는 거야? 왜? 도넛은 왜 끼고 있는데? 머리에 자 먹기 전에 물 넣지. 아 뭘 잘 먹니? 아! 다 튀었잖아. 진짜 귀엽긴 한데 진짜 남자애 같다. 내 엄마도 어릴 때 완전 남자였어. 짱구. 안녕. 짱구 안녕. 안녕.
제가 와디스에서 또 일본어 강의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음성 강의 플러스 전자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강의예요. 3, 4, 5, 6월 계속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아무튼 그만큼 심혈을 기울인 거의 이제 자식 같은 그런 애고요. 줌법부터 네이티브어까지 풀패키지 에스컬레이터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올해는 진짜 일본인이랑 연애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준비한 강의입니다. 네. 린자우밍 아 나왔다 린자우밍 웃음 아 가자 린자오밍 아, 웃을 때 자꾸 그렇게 웃지 말라니까 진짜 린자오밍이다 우리 딸이 한바탕 휩쓸고 간 자리입니다 자세가 왜 이래 똑바로 먹어야지 똑바로 먹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쪽쪽쪽쪽 빨아들이고 있어 근데